왜요? 네? 왜요? 그냥. 네? 애기 같이. 야, 멀리서 오셨어요, 그죠? 네. 잘 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언니도 힘들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왜 이렇게 다들 힘든가 모르겠다. 안 힘들면 오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다 힘드시니까 오지. 아이고. 이분 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제일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뭐 결정을 딱 해야 되겠는데.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알게 된 지는 지금 한 6개월? 6, 7개월 정도? 근데 썸을 타는 거는 맞아요? 예, 서로 이게 마음 확인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잘 서로 맞추면서 잘 지내보자 했는데, 이게 좀 워낙에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연락을 하게 되고, 또 다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계속 가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해서. 근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난다 그죠, 언니? 네네. 9살? 나이 차이 많이 난다 그죠. 잠깐만요. 네. 같이 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니? 만나면?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언니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사실상 뭐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언니도 경제적인 건 안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러는 것 같은데 내심 그냥 좀 아 경제적인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건 또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막 남자한테 막 그렇게 또 막 기대고 살고 싶진 않아요 또. 아,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말 것인가. 제가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언니가 안 만나진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연락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분이 좀 마음이 또 바뀌셨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어디서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모임이요. 모임. 근데 이분 지금 혼자인 거는 맞아요? 네네. 혼자인 거는 맞아. 네. 근데 또 여성분들이 주위에 많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성분들이? 네, 사진도 막 다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친구해도 이렇게 노나 싶을 정도로. 언니도 사실 외롭기는 하거든요. 저 외로움 많이. 외로워서 누군가 진짜 내가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노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여자들한테 또 위로받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것도 언니가 있으세요. 같이 살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언니 나이도 이제 이렇게 먹어가는 거고. 근데 나는 사실상 이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해도 언니는 만날 겁니다 했거든요. 만날 거예요 언니가. 만날 건데 그냥 일단 연애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러면서 언니가 깨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맨날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 하고 저 사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나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예, 약간 안 좋은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저한테 잘해준 거 그것만
어떻게 사람들마다 성향들이 다 있거든요. 성향들이 다 있는데 이분은 무한 친절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를 아, 굳이 나를 예뻐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나한테만 그럴 거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한 부분들도 내 스스로 내가 깨우쳐야 되지. 백날 옆에서 그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언니는 그렇게도 내가 이거 뭐 내가 맛을 보고 아씨 이렇게 돼야지 안 하는 거지. 지금 내 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꺼풀이 탁 씌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안 좋은 단점보다 지금 장점만 부각이 되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깰게 필요는 한데 만나보세요. 만나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만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냥 내가 딱 보고 진짜 보고 아, 이거 진짜 아니네 하는 그러한 순간이 들때 언니가 끊어내야지. 그리고 언니가 만약에 진짜로 좋다. 예를 들어서. 진짜 좋다. 연락이 안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없겠죠. 그냥 네.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자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